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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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제니와 함께 서프라이즈 에그, 장난감이 나올지 사탕이 나올지 초콜릿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제니와 함께 오늘 같이 열어볼 건데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그럼 지금부터 초콜릿 한번 열어볼까요, 친구들? 제니가 제일 먼저 열어볼 거는 바로 이거, 이거를 뭐죠? 그냥 이런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친구들. 여기 안에 과자가 들어있나? 이렇게 초콜릿이랑 그냥 킨더조이 초콜릿 같아요. 이렇게 초코 카라멜님께서 빨간색 먹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맞죠? 이거는 과연 장난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열죠? 오! 이 킨더조이 같은 것 같아요, 친구들. 근데 이거 그 디즈니의 푸 같지 않아요? 그쵸? 이거 디즈니의 그 푸 같아요. 엄청 귀여워요. 오! 오, 뭐야. 근데 안에 들은 거는 별게 아니네요.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지? 돌고래인가? 돌고래 같아요. 그 다음은 민트TV님께서 분홍색을 열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같아요. 이거 큰 에그. 이거를 열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열어볼게요. 자, 열어볼게요. 따라란! 우와! 장난감도 들어있네요, 친구들. 열쇠고리! 이렇게 보이나요? 신데렐라가 보이는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좀 귀걸이 같지 않아요, 친구들? 그리고 인어공주 신데렐라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지난번에 그 돌이 있잖아요, 친구들. 그것처럼 여기에도 신데렐라 팔찌가, 이거 사탕이에요. 자, 이렇게 팔찌! 팔찌!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니는 이게 궁금해서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오, 맛있어요, 친구들. 너무 맛있어. 자, 그 다음 사탕! 이거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신데 진짜 맛있어요. 엄청 셔요. 맛없어요. 이건 맛없어요. 우유팩 맞죠? 네, 열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껌 모양이 색깔도 예쁘고 예쁘죠? 예뻐요, 엄청. 풍선껌! 풍선껌이에요. 이거 열어달라고 하셔서 이거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 젤리빈 같아요. 젤리빈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친구들? 자, 이것도 이렇게 열으니까 이런 젤리가 들었는데 맛은 아까 그게 더 맛있어요, 신데렐라가. 이것도 맛있긴 한데요, 아까 전에 그 신데렐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찐핑크는 밥이에요. 밥인데 어떤 게 들어있는지 되게 가벼운데? 자, 요 에그도 열어볼게요. 어? 여기에는 이것밖에 안 들어있어요, 친구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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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타투인데요? 근데 똑같기는 해요. 이런 타투가 들어있었어요, 친구들. 이런 모양 타투. 근데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타투를 못하는데, 이거 왜 물에 이렇게 적셔서 하는 그 타투 있잖아요, 그거예요. 예쁘죠? 요거, 요거 열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어? 아, 이거 진짜 너무했다. 이거 완전 너무했어요. 열었는데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것밖에 안 들어있어요, 친구들.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되게 맛없는 사탕이에요. 진짜 맛없는 사탕이거든요. 제니가 이거 몇 번 먹어봤는데, 오! 이건 맛있네요. 근데 거의 맛이 없거든요, 이게. 이거 비타민 같아요. 비타민.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열어보니까 이런 스티커가 나왔어요, 친구들. 이런 스티커. 오, 이거 좀 기대되는데, 은근?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인데 들려요? 뭐 들었어요. 뭔가 들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니까 여기 안에 사탕이 들었어요, 친구들. 아쉬워요. 맛도 없어요. 초콜릿도 맛이 없어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팅커벨? 팅커벨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도 예쁘게 팅커벨이 그려져 있고요. 열어보니까 장난감은 없네요. 자, 여기 별사탕이 들어있어요. 오, 근데 맛은 없거든요, 친구들? 근데 모양이 너무 예뻐요. 여기에 눈꽃 모양이 돼 있어요.
근데 맛은 없어요. 이거는 지리가 미국에서 산 게 아니라 일본에서 산 거예요. 근데 까먹고 리뷰를 안 남겼더라고요, 지리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초콜릿이 들어있네요. 초코볼 같아요. 안에 땅콩 같은 게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이 예쁜 달걀 여기에도 뭔가 들어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장난감이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려고요. 어? 오? 근데 장난감 안 들어있는데요, 친구들?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거 썸네일로 써야 될까봐.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병아리가 나왔어요.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왔는데 미안하다, 먹어줄게. 이거 완전 맛있어요. 귀엽고 맛있어요. 성공! 그럼 이 친구도 똑같겠네? 열어볼게요. 짜란. 오늘 성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리님. 속상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어보면 병아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열어봐 줄게요. 진짜 예쁜 것 같아. 어떻게 친구들. 진짜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알을 열어보니까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니와 함께 서프라이즈 에그 초콜릿을 열어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